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바로 JP가 직접 촬영한 플로리다 주에 있는 마이애미 비치의 사진입니다. 과연 한국에도 이런 마이애미 비치와 같은 곳이 있을까요? JP와 같이 확인해보러 가보실까요? 바로 이곳이 고객분들께서 상담을 오셨을 때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공간이 되겠고요. 인스케이프 양양 바이 파르나스에 대한 특징들을 JP가 브리핑을 드릴 겁니다. 먼저 강원도 양양군의 낙산도립공원에서 지정 해제가 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승격이 이루어지면서 바로 이 파르나스에 대한 개발이 진행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 이어서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승격이 되면서 이런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파르나스란 과연 어떤 브랜드일까요?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영국에서 들여온 인터컨티넨탈 운영을 직접 파르나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요즘에 아주 핫한 제주도에 최근에 런칭한 파르나스 제주 호텔까지 운영하고 있다는 점. 양양 낙산 도립공원의 지정 해제가 되면서 개발에 대한 부분에서 완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건설사와 시행사는 대우건설과 피네스의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곳에서 진행을 한다는 점을 알아주시고요. 강원도에서 174m의 5성급 호텔이 들어오기 때문에 랜드마크로 자리매김을 할 것 같아요. 건물의 규모는 지하 7층에서 39층의 규모로 들어오고 393개의 호실이 들어오겠습니다. 파르나스의 교통 입지를 먼저 보시면 공항에서 6분, 양양아시에서 9분의 아주 접근하기 좋은 곳에 자리를 잡게 되겠고요. 이 건물의 특징 중에 하나는 360도 파노라마 뷰를 볼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반얀트리 카시아 속초에서 설악산의 마운틴과 동해 바다 뷰를 보실 수 있었던 것처럼 양양의 파르나스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철도에 대한 부분에서 교통 호재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동해 북부선과 동서 고속화 철도가 개통이 되면 서울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주는 휴양 도시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이곳에서 호캉스 이런 트렌디한 휴양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의 호재를 살펴보면 남대천 르네상스 개발 사업과 현재 서핑의 성지로 이미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보캅 폴리의 아쿠아 테마파크가 개장이 예정되어 있어서 가족과 함께 한다면 정말 화목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핫한 휴양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JP도 조카들을 데리고 이곳이 개장이 되고 나면 같이 한번 방문을 해서 즐겨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39층이나 되는 이 큰 규모의 건물은 구성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38층에서 체크인 로비를 이용하시는데요. 지루하지 않게 바깥 오션뷰를 보시면서 기다리실 수 있고요. 39층에는 가장 높은 랜드마크의 스카이 라운지에서 또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층에는 인피니티 풀까지 있다는 점 참고로 하시고요. 바로 유닛을 보러 들어갈 텐데요. 파르나스에는 11평대에서 44평대로 넓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JP와 먼저 함께 보실 면적은 45 타입으로 전용 면적으로 약 14평대니까요.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실게요. 와, 시원한 바다. 와, 한국이 맞나요? 바로 이 양양 낙산 해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런 뷰를 소유하실 수 있는 찬스가 바로 인스케이프 양양 바이 파르나스에서 가능합니다. JP가 서 있는 곳이 거실이 되겠고요. 바로 이 거실과 룸 공간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가 흔치 않다는 점을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욕조에서 와인과 함께하는 힐링, 정말 몸과 마음을 힐링시켜 줄 수 있는 스팟이 될 것 같아요. 아름다운 뷰와 욕조 시설 보셨고요. 어떤 공간인지 궁금하셨죠? 바로 이 욕실 공간이 되겠습니다. 세면대와 이 와이드한 거울을 보고 있으시고요. 바로 이어서 안쪽에는 양변기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피톤치드 향기. 아, 좋네. 이 마운틴의 뷰에서도 느끼실 수 있지만 이런 힐링 스팟이 있고요. 바로 이곳이 발코니가 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뷰를 즐기실 수 있고 옆쪽의 발코니에서는 욕조와 함께 힐링을 할 수 있고요.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설악산의 마운틴 뷰와 그리고 낙산 해변의 오션 뷰까지 호실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동시에 누리실 수 있다는 점을. 이제 물놀이도 끝나고 하니까 허기짐이 좀 오네. 오늘의 메뉴는 JP의 스페셜 메뉴인 닭도리탕으로 한번 준비를 할 건데요. 생활형 숙박시설의 장점인 취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방 바로 옆에는 옷을 걸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현재는 수납 공간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중요 물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가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방금 보셨던 타입은 커플들이 사용하기에 좋을 것 같은 타입인데요. 그렇다면 내 소중한 가족들과 왔을 때는 사용할 타입이 있을지 궁금하시죠? 바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JP와 함께 같이 보시죠. 방금 놀라셨죠? 바로 이 넓은 발코니 공간을 제가 영상에 담기 위해서 움직였고요. 역시나 이곳 호실에서도 발코니에서 이런 뒤편에 펼쳐진 넓은 시원한 뷰를 보실 수 있고요. 가족 단위가 사용할 수 있는 이 거실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룸이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게스트 룸이 되겠고요. 앞전에 보셨던 그 공간이 되겠습니다. 큰 침대를 가운데 두고 추가적인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욕실이 필요하겠죠. 여기 호실의 특징은 방이 두 개 있지만 독립적인 욕실이 각각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곳이 게스트 룸에서 사용하는 욕실이 되겠고요. 안쪽에는 양변기를 쓸 수 있는 공간과 바로 옆에는 샤워 부스가 설치된 곳이고요. 세면대까지 모두 이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짠! 앞에 게스트 룸을 보셨잖아요. 그렇다면 이곳은 바로 메인 룸이 되겠습니다. 공간이 넓다라는 점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뭐가 특별한 게 있을까? 공개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욕조가 되겠고요. 뒤쪽에 펼쳐진 뷰와 함께 욕조에서 목욕을 하면 또 힐링 스팟이 되겠죠. 이야, 이 라운딩 봐라. 와, 좋네. 멋지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여기는 모델하우스이기 때문에 뒤편에 이렇게 가려져 있지만 원래는 뷰가 펼쳐지는 공간이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고요. 이 메인룸에도 바로 욕실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안쪽에는 넓게 샤워 부스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샤워 부스와 바로 옆에 이어서 세면대를 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와이드한 거울까지 있습니다. 양변기 공간이 궁금하시죠? 바로 이쪽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메인룸 안에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널찍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거실에 연장되는 공간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이런 식탁도 넓게 있으니까 가족들이 화목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왼편에 보시면 냉장고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생활형 숙박시설인 만큼 취사가 가능하다는 점, JP의 닭도리탕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이 넓은 공간을 지금 보고 계실 텐데요. 바로 이 부채꼴 형태로 되어 있는 점이 건물이 원통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JP와 함께 투어한 이곳은 84 타입으로 전용 약 25평 정도가 되는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인스케이프 양양 바이 파르나스를 분양을 받으신다면 이런 시설들을 내가 숙박으로 이용도 할 수 있으면서 수익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JP에게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JP 이야기에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인스케이프 양양 바이 파르나스에 대한 분양에 대한 문의사항 있으면 JP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